네, 오늘 진도 207페이지 제 쓰다 태을진인 연엽도 태을진인의 연엽도 연엽도의 그 그림을 보고 태을진인 예, 그 태을이 우주의 본체 이런 뜻이죠. 태을이 예, 그 그림을 보고 썼다. 저자는 한구지요. 북송대 사람이고 소동파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동파 제자. 한 원수 중에 복남수신이 원수하면 그거지요. 연호입니다. 한나라 연수 중에 동남수신이 동남지방의 수신, 예, 수신은 뭐 지키는 신하니까 뭐 경비하는 뭐 그런 거겠죠. 수신이 은 말했다. 매견 유인이 매양보다 유인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이상한 사람이 예, 뭐 기이한 사람이 승타다 대연엽 큰 연 잎을 타다 여주 배만한 큰 배만한 연 잎을 타는데 타고 있는데 그게 그 연 잎이 아주 커지요. 커서 배만하죠. 응을 타고 범수상 뜨다 수상의 물 위에 떠서 와이 관선을 와 누워서 관서 책을 보다 누워가지고 그 배를 타고 누워가 책을 보고 있다. 하거늘 읍인 취관하니 읍인들이 모여서 보았다.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읍인들이 모여서 보니 이인 불견이요. 이인은 그 기이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연엽급 서유언인이다. 연엽과 연잎과 급은 명사를 연결한 접속사죠. 그다음에 서책 연잎과 책이 유언 있다. 은은 어지죠. 어지 거기에 있었다. 오직 사람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연잎과 거기 책이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했다. 은이 여기까지죠. 그렇게 말했다. 전문이라 모두 옛날의 전문이다. 전자로 친 책 진시황이 문자 통일하기 이전 옛날 문자라면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옛날 문자로 된 책이었다. 편문어대 두루 못다. 그러니까 전체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그 글씨를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글씨를 아무도 못 읽으니까 두루 물었다. 글씨를 아는 사람들 두루 물었는데 망능식 아무도 그걸 몰랐다. 그 책을 읽을 줄을 몰랐다. 전체로 되어 있으니까. 유 동방삭식지와 동방삭이 예, 삼천갑자 동방삭이죠. 동방삭이 한무제 때 점잘 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 오직 동방삭이가 식지 그것을 알고 말했다. 차 천신 태을지 비서여라. 이 사람은 천신 태을의 비서다. 비서가 와서 그 책을 보았다. 태일 소현은 귀국 태평이라니 태일이 소현 나타나다. 태일이 나타난 것은 그 국가가 태평이다. 태평하다 하니 수연김하여 마침내 부연하였다. 그 글을 부연하여 전어세 전하다 후세에 전하니 금 지금 오복 수학지서라 지금 오복과 오복성 이게 뭐 별 이름이겠죠. 오복성 그 다음에 수학의 책이다. 태일지성 16이니 태일의 별은 16개이니 기일할 오복 그 하나를 오복이라 하니 즉 태일 주성이라. 태일이 주성이다. 그리고 있고
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시를 쓴 거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태을지닌 연엽주로 탈근노발 한수수라. 태을지닌이 연엽주, 연엽을 연잎으로 된 배를 타고 이 말이죠. 연엽주로 탈근 두건을 벗다 노발 머리를 드러내다. 두건을 벗고 머리를 드러내니 드러내요. 한수수 수수 바람소리 숫자지요. 바람소리 수 수수 하면은 바람이 부는 모양이 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두건 벗고 맨머리 드러내니 내놓아보다 드러내니 찬 바람에 날린다오. 근데 그림에 그 영감이 한 사람 그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 바람에 날린다오. 경풍위범 낭위즈바니 와간옥자 부종류라. 경풍 가벼운 바람이 위범 돛대가 되고 그러니까 돛대가 없지요. 돛대가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가니까 범이 되고 돛대가 되고 그 다음에 낭위즈 물결이 즙 녹아되니. 그러니까 이 배는 돛도 없고 노도 없는 배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그런 배죠. 이니 와간 옥자 누워서 보다 옥자를 보다 옥 같은 글자를 보면서 부 뜨다 중류에 뜨다 중류에 뜨가네. 중류 탕량 최초 무한이 온여 온양 만곡거라. 중류 탕량 탕 방탕할 탕 광대할 탕 여기서는 광대할 탕이죠. 양 출렁거릴 양 광대하게 출렁거리다. 중류는 광대하게 출렁거리다. 그럼 우리 책에는 그냥 중류는 물결 일렁여 해놨죠. 물결 일렁여 일렁이여 취초무 푸른 천이 초자가 생사 초자죠. 푸른 생사 푸른 비단 푸른 천이 춤추는 듯한데 온여 안우 편안할 온자죠. 온 편안하기는 여 뭐 같느냐 용량만국과 같다. 용량장군이 만국 그 큰 배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여기 역주 1 보겠습니다. 온여 용량 만국거. 네. 진왕준이, 진나라 왕준이라는 사람이 위 용량장군, 용량장군이 되어서 조대선 벌오하니라. 조대선 큰 배를 만들어서 벌로 오나라를 정벌했다. 그러니까 안온하기가 온양장군의 만곡 그 만곡 그러니까 큰 배라 이 말이죠. 그 곡자가 휘곡이니까 곡식을 만휘를 심을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큰 배다 이런 얘기죠. 그는 행할 거지요. 행할 거. 만곡이 큰 배가 행한 거. 온양장군의 큰 배가 행하다. 행하다니까 큰 배가 뭐 우리 책에는 배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큰 배가 떠 있는 듯 이래 해도 됩니다. 큰 배가 떠 있는 듯. 그다음에 불시봉두 십장화면 세간나드 여여허 불시 무엇이 아니라면 봉두 십장화 봉두 꼭대기가 십장 열길 되는 꽃이 아니면
세간이 어찌 얻겠는가? 엽, 여허. 세간이 어찌? 엽이, 잎이, 여허. 여허. 허자는, 예, 정도, 쯤, 쯤허. 정도허. 그렇죠. 이쯤, 이처럼, 우리 책은 이처럼 해놨죠. 뭐, 이 같은. 세간에 어찌 이 같은 이처럼 큰 잎을 얻었겠는가? 역주 2 보겠습니다. 역주 2. 예, 돌시봉두 십장화. 예, 세간나더 엽여허. 한 고이에 예, 태화봉두 옥연정이 개화십장 예, 우여선이라 하니라. 요거는 194페이지에 나옵니다. 전에 한번 했습니다. 194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고이, 예, 한유가 쓴 고이에 보면은, 태화봉두 옥년봉, 개화십장, 예, 우여선이라, 요 나오죠. 요거를 지금 인용한 겁니다. 고려하시고, 세간나득 여벼. 예. 그러니까 불시봉두십장화. 아까 얘기한 그 그럴만한 꽃이 아니라면은 세간이 어찌 이쯤 되는 이와 같은 잎을 얻었겠는가. 조금 끝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용면화수 노입신하니 척소환출 진천인이라. 용면거사 화수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죠. 용면거사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노입신 늙을수록 신매지다니까. 손으로 그림 그리다는 게, 우리 책에는 용면거사의 그림 솜씨 되죠. 그림 솜씨. 용면거사가 손으로 그린 것이 노입신. 늙을수록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다. 늙을수록 더 심해지니. 예. 역주 3이네. 아, 예, 그렇네요. 예. 아까 역주 2도 안 했죠. 아, 역주 2부터. 예예. 예. 역주인하는 하다가 194페이지에서 인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주 3 보겠습니다. 용면은 서주 산명이라. 이 공리는 자 백신이 안경인이라. 원우에 등재한대. 원우, 연호라 그랬죠. 연우 연간에, 연에 등재, 급제하였는데, 예, 공, 초수급 화르니, 공, 잘 하다, 뭐, 솜씨 좋다. 초수와 그림에, 그림을 잘 하였으니, 원부 중에, 요도 연호지요. 예, 귀노 차산하고, 귀노, 돌아가서 늙다. 노후를 보내다, 늙다보다 노후를 보내다는 게 낫죠. 돌아와서 노후를 보내다. 차산, 이산에서, 이산에 돌아와서 노후를 보내고, 자호 용면거사라 아니라, 스스로 용면거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공리라는 사람이 용면거사다. 이 말이죠. 용면거사가, 화수, 요 숫자가 손으로 그리다 해도 되고, 솜씨수, 손이니까, 솜씨, 제주수, 솜씨수, 그러니까 화수 하면은 손으로 그리다 보다, 그림 솜씨, 우리 책에 그, 막 해놨네. 그림 솜씨, 예, 솜씨 숫자니까, 용면거사의 그림 솜씨, 늙을수록 친매지니,
척소환출 진천이니라. 척소 한자 비단에 환 헛보일 환 신기할 환이죠. 여기서는 신기할 환. 한자 비단에 신기하게 나오다. 진천이니 참천이니 진짜 천인이 신기하게 나온다. 그림을 그리니 그리는데 천인을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완전히 천인처럼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아주 잘 그렸다 이런 얘기죠. 호련좌 수선부하니 창년 만경 파인니니라. 황년 황홀하게 좌아 수선부 좌아 나를 안다니까 나를 안게 하다지요. 자동사가 목적어가 있으면은 수동으로 해서 하죠. 나를 안게 하다. 수선부에 안게 하다니까 안전든 만들다. 수선부는 물속 신선의 공전이 물 속에 있는 신선의 공전이 수선부죠. 여기도 역주사 보겠습니다. 수선부 수중의 신선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만경창파의 아득한 곳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수선부 물 속에 신선이 사는 곳이 수선부지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수선부에 앉은 듯 하게 하다. 내가 그림을 보니까 내가 바로 수선부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렸지요. 아니 창년 만경 파인니라. 창년 푸른 안개의 만경은 만경창파죠. 푸른 안개 속의 만경창파에 파인닌 물결이 인닌하다. 물결이 인닌 이는 물막을 린자죠. 물막을 린자인데 인닌하다 인닌하나 물결이 우리 책에는 물결이 일렁인다고 되죠. 뭐 물결이 반짝이네 해도 됩니다. 물결이 반짝이네. 옥당학사 금유향이니 금직 초요 구천상이라. 옥당의 학사들, 옥당은 한림문이라고 되어 있었죠. 한림문의 그 학사들이 지금의 유향이다. 지금 옥당에 있는 학사들이 유향과 같다. 유향과 같다. 그렇게 났는데 요 뒤에 나옵니다만 유향이 그 한림문에 있으면서 밤에 숙직하는데 태을지닌을 만났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태을지닌을 만났듯이 지금 옥당 학사들이 그리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도 태을지닌이 안 나타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유향이 유향의 아들이 유흠이거든요. 유흠 한나라 때 유명한 그 유학자지요. 유학자 뭐 경학 고문경학의 창시자 이래 되어 있는데 유흠의 아버지가 요 유향입니다. 요 유향에 대한 얘기 요 뒤에 바로 뒤에 나옵니다. 금직 초요구천성이라. 금직 요도 역주 5부터 보겠습니다. 금직 공성문각의 개유금이라. 문각에는 대궐문에는 모두 금함이 있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 상서랑은 한나라 때의 상서랑이라는 벼슬은 주작문장하고 주관하다. 문장 짓는 것을 주관하는 게 바로 상서랑이다. 병 아울러 야직숙하다. 그 문장을 짓는 것도 하고 밤에는 직숙이 숙직이죠. 요즘 숙직입니다. 밤에 숙직하는 사람들이 상설한 사람들이 숙직을 합니다. 하여 당직 우직지명이라.
당직, 숙직이 당직이죠. 당직, 다른 말로 또 우직이라고도 하는 말이죠. 당직, 우직의 명칭이 있었다. 고칭금지라. 그래서 칭하다. 금직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금직하면은 숙직하는 겁니다. 밤에 예, 책도 보면서 숙직하는 게 금직입니다. 금직, 숙직하다. 초요구천상, 초요. 높을 초, 높을 요. 높은 구천, 구천 위니까, 높은 구천의 위니까, 이건 뭡니까? 예. 하늘 위에, 높은 하늘 위니까, 궁궐이 높잖아요. 궁궐에서 숙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저희는 높이 구천의 위에서 되어 있는데, 하늘 위로 높이 솟은 궁전에, 예, 하늘 위로 높이 솟은 궁전이 예, 초요구천상입니다. 높은 궁전에서 숙직하네, 그러면 앉아있네 해도 되고, 그 예, 높이 솟은 궁전에, 예, 궁전에서 숙직하네. 불수대차, 용심신이니, 불수, 이를, 이것을, 모름지기 이것을 대할 것이 없다. 대하여 용심신, 심신을 예, 화할 것이 없다. 이것을 대하다. 이것이 뭡니까? 이 그림이죠. 이, 지금 이 그림을 예, 대하여 예, 심신을 용할 수, 심신을 화할 것이 없으니, 예, 회직청녀 야상망이라. 회직, 반드시 회자죠. 반드시 직청녀, 청녀를 심을식, 보통 심을식인데 세울식, 청녀장을, 요것들은 세우다. 청녀지팡이, 청녀지팡이를 예, 세우고, 예, 야상방이라, 밤에 서로 찾으리라. 요거는 태을지니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밤에, 요거 역주 8부터 보겠습니다. 역주, 6이네요. 안경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여. 예, 역주 6. 예. 회식 청녀 야상방, 유향이 교서, 천녹각, 교서하다, 천녹각에서 교서할 때, 야유, 노부, 수직 청녀장하고, 밤에 노부가 있어서, 손으로 잡다, 지팡이, 청녀장을 잡고, 청녀장 지팡이를 잡고, 구각이 진, 구각, 각을 두드려, 문을 두드려서 대문을 궁궐 문을 두드려서 진 나와서 내 취 장단하니 이에 불다 장단 지팡이 끝을 부니 연광 조견향이라 연광이 예, 연기와 빛이 조견 보이다 향 향에게 유향에게 보였다 제 암중하여 아무튼 어두운 가운데서 예, 독서하여 독서 책을 읽으며 말하기를 아 태을 진지 정이라 아니라 나는 태을의 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유향이 앞에 한 얘기를 이제 나왔지요. 예, 옥당 학사 금유향이니 옥당의 학사들이 그 열심히 하면은 유향이 지금 태을 진이를 만났거든요. 만났듯이 지금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은 태을진인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예, 회직 청녀 야상방이라 회직 반드시 직청녀 청녀를 짓고 밤에 방문한다 하던데 응당 청녀장 짓고 밤이면 서로 찾으리라 밤이면 태을진인이 찾아와 줄 것이네 밤이면 태을 지닌이 찾아와 줄 것이네.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석 보겠습니다. 상석. 예, 호자의 예,
초계 은총화에 태을지니니 큰 연잎에 누워 손에 책을 잡고 읽으며 숙연히 물외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백시의 그림을 보고서 자창 한 거죠. 자창이 그 위에 시를 쓴 것이다. 의의가 절묘하여 참으로 이 그림을 잘 묘사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알 수 있다. 되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애강도 하겠습니다. 애강도 두보죠. 두보 두보의 대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애강도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유명한 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상석에 보면은 상석 네, 밑에서 상승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중간에 보면은 백거이의 장안가와 함께 양귀비를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 시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년에 애강도 애 슬퍼하다 강가에서 슬퍼하다 시년에 이때 이해에 초복 동경 처음으로 해보겠다 동경을 회복하니 곰이 잠행곡강하여 잠행 몰래 가다 몰래 곡강에 가서 유감이 부 유감 느낌이 있어서 부을 따 시를 짓다 느낌이 있어서 시를 지었다 그 동경을 회복했다 하는 것은 요때 두보 하면은 안록산 난이죠. 안사의 난. 안사의 난에서 조금 회복할 때,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릉야로 탄성곡하여 춘일 자맹 곡강곡이라. 소릉은 지명이죠. 소릉야로. 소릉 땅. 야로. 촌 늙으니. 촌 늙으니. 소릉 땅의 촌 늙은이가 누굽니까? 두보 자신을 얘기합니다. 두보 자신이 탄성곡, 탄성 소리를 삼켜 곡하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흐느껴 울며 되죠. 소리를 삼켜 곡하며 곡하여 임금은 그 촉당으로 피난 갔지요. 전쟁통에 온 나라가 숙대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소릉의 두보 촌 늙은이가 흐느끼 울며 춘일 잠행 곡강이라 춘일 봄날에 잠행 몰래 가다 곡강의 구비 곡강의 구비를 가다 요 그 역주 일 있네요 역 곡강 경조 주 주작가 동룡 엽사 남에 유류수 굴절하니 위지 곡강이라 동경의 주작가 동룡 엽사 용엽사 남쪽에 유 있다 유수가 굴고 흐르는 물이 굴고 굽이 굽어서 그러니 위지 이것을 일러 곡강이라 한다. 곡강은 보면은 소릉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섬서성에 있습니다. 섬서성 하면은 시안이 섬서성에 있습니다. 시안. 그렇고 그다음에 강두 궁전 쇠천문하니 세류 신포 이수롭고 강두 궁전 강가 궁전이 쇠 장기다 천문이 장기다 모든 문 천 가지 문 강가에 있는 궁전에 모든 문이 전쟁통이니까 다 잠겨 있죠. 그러니까 강가 궁전 모든 문이 잠겼으니 세류 가는 부들 신포 새로운 부들이 위수로 누구를 위하여 푸른가 억석 예정 하남원에
원중 만물 생한식이라. 억석, 저 옛날, 억석, 옛날을, 억석, 석을 생각하다, 옛날을 생각하다. 아, 예정 하나면, 예정, 무지개 여자죠. 예정, 무지개 깃발이니까, 요거는 무지개 깃발은 천자의 깃발입니다. 예정이, 옛날에 예정이, 천자의 깃발이 하, 내려오다, 남은 에 내려오다, 남은 땅에, 그러니까 남은 땅에 천자가 방문을 했다, 이 말이죠. 방문했을 적에, 예, 저 옛날, 구름, 우리 책에 구름 그린 깃발로 되어 있는데, 저 옛날 천자의 깃발 하면 됩니다. 천자의 깃발, 남은에 납시였을 적에, 천자의 깃발이 남은에 납, 내려왔을 적에, 보다 임금이니까, 선자니까 납시였을 적에, 원중 만물 생안색이라, 원, 남은의, 예, 원은 남은이죠. 남은의 만물들이 생안색, 안색이, 우리 책에 보면은, 예, 남은 가운데의 만물들 되어 있는데, 그냥 남은의 남, 만물들 생기 났었다고. 생색, 생색 났었다고 보다 생기가 났었다. 천자가 왔으니까, 남은에 있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만물들이 다 생기가 났었다. 옛날 그 회상에서 쓴 거죠. 소양전리 제일이니, 예, 동년수군 시군책이라. 소양궁전의, 소양전의, 예, 소, 소, 소양전 속에 있는 제일인, 예, 요것도 역주 있네요. 역주 3 보겠습니다. 역주. 아, 역주 2, 남은 곡 부영원을 가리킨다 되어 있고, 역주 3. 소양전리 제일은, 소양전, 소양전은 한나라 미양궁에 있던 정각으로 성제가 총회하던, 예, 조비연이 이곳에 거처하였는 바, 양기비를 직접 지칭하기 어려우므로 조비연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 양기비는 여기 소양궁전에 머물지는 않았죠. 소양궁에 머문 사람은 조비연이라고 되어있죠. 그런데 양기비를, 직접 말하기가 못하니까, 못하니까, 예, 소양전. 그럼 소양전 제일은 하면은 실제로는 조비연인데, 이거는 양기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장안가에도. 예, 맞습니다. 장안가에, 그죠. 그 여덟명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장안가에는, 예, 소양전, 여기는 소양전 제일인데 있는데, 장안가에는 소양전이 은혜전 나오고. 예. 그 소양전 나오고, 그리고 장안가도, 한나라라고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당나라인데, 예, 당나라인데 한나라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 시대니까. 예, 그 시대니까. 옛날 같으면 됐는데, 직접 그 시대는 이렇게 살짝 다른 걸로 좀 표현합니다. 낙양전리, 소양전. 전에 제일은 하면은, 제일가는 미인이 났는데, 소양전의 조비연 같은 천하절색 양기비가, 다른 책에 요려놨습니다. 소양전의 조비연 같은 천하절색 양기비가 동년수군 시군책이라. 동년, 예, 연은, 요 연은 임금의 소리가 연이죠. 동년, 연 함께 타고, 시, 시군, 동년 시군, 연을 함께 하면서 수군, 임금을 따르다, 시군측 모시다, 존측 임금의 곁에서 모시다니까. 연 함께 타고 임금 따라 곁에서 모셨네. 연전 제인, 예, 대궁전이, 연 앞의, 예, 그러니까 임금의 소리 앞의 제인들, 제인들이 대궁전 뛰다, 궁전 활과 화살을 차니. 요도 역주사 보겠습니다. 역주사. 제인, 예, 황후의 밑에 있던 궁인으로, 당대에는 황후의 아래에 9명의 부인과 9명의, 예, 뭐
첩이입니까? 첩이요. 9명의 죄인과 7명의 죄인이 있었다. 뭐 죄인들, 그러니까 황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연전 죄인들이 대궁전, 예.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차고 있는데, 백마작설 한 겁니다. 백마는 작설, 씹을 작, 깨물설, 그렇죠. 백마들이 예, 씹고 깨문다. 황금의 굴레, 황금의 물레를 그러니까 작설, 물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말도 황금으로 된 작설을 물고 있더라. 아주 호화롭죠. 번신향천 앙사운하니 일전정추 상비이라. 번신 몸을 돌려 향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앙사운 우러러 쏟아 구름을 쏟아 구름 높이 쏟아 이 말이죠. 몸 돌려 하늘 향해 구름 높이 쏘니 일전정추 한 화살이 바로 떨어뜨리다 상비익 두 마리 나는 새 두 마리를 활 하나를 쏟는데 새 두 마리가 거기에 맞아가 떨어지네. 명모호치 금하제오 혀로 유혼 귀부득이라. 명모호치 밝은 눈동자 호치 흰 이빨 미인을 명모호치라 그러죠. 명모호치 명모호치의 미인 요 명모호치의 미인은 양귀비겠죠. 양귀비 금하제오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혈로 유혼 피로 더럽혀지다 유혼 피가 유혼을 더럽히다. 우리 책에 피가 떠돌아다니는 혼 더럽혀 귀 부득 부득도 요 아까도 부득이 하나 있었죠. 부득귀 부득귀인데요 귀 부득이라고 해놨죠. 부득에 걸리는 동사가 귀가 되겠죠. 돌아올 수 없다고. 요 피가 해놨는데 피로 더럽혀진 떠돌아다니는 혼 돌아올 수 없다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도 역주 5 있네요. 역주 5 보겠습니다. 혀로 유혼 귀부도 위 예, 말하다 상황이 예, 가차 마위에 가 응애하여 차 마외에 예, 머물렀는데 육군 불발이언을 육군이 예, 발하지 출발하지 않거늘 예, 사 귀비사 사 주다 귀비에게 사를 주다 양귀비에게 사를 주었다. 마외라고 되어 있죠. 마외 양귀비가 예, 죽은 곳이 바로 마외라는 곳입니다. 마외파 예예 예. 그냥 마외파도 되고 그냥 마외 보통 마외를 합니다. 그 육군이 불발한다 되죠. 군인들이 군인이 요 임금을 모시는 군인 같으면은 친위대잖아요. 친위병인데 마외에 도착했는데 군인들이 못 가겠다 이거라. 왜냐 양귀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다. 양귀비 저 사람 때문이니까 저 사람을 처형해야 가겠다. 이래가 임금이 할 수 없이 예, 그 양귀비를 거기서 그 사역을 내려가 죽입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죽은 곳이 그 마외입니다.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혀로 유혼. 피가 피로 더럽히다. 떠돌아다니는 혼을 떠돌아다니는 피로 더럽혀진 떠돌아다니는 혼.
돌아올 수 없다고. 청위동료 건각심하니, 예, 거왕피차 무소식이라. 청위, 맑은 위수, 동류, 동쪽으로 흐르다. 금각심, 금각은 험하다. 아, 요것도 역주 6이네요. 역주 6 보겠습니다. 청위, 동류, 금각심. 위는 수명이라, 위수, 위수죠. 재장안, 장안에 있으니, 예, 수청고로, 물이 맑기 때문에 왈, 청위라 한다. 금각은, 예, 촉, 금문산이니, 촉당의, 예, 금문산이니, 금각하면은, 촉, 촉지방으로 들어가려면, 이거 관문입니다. 촉으로 들어가려면, 이거 금각을 겨냥해야 되거든요. 예, 촉, 금, 금문산이니, 상유잔독으로, 상의 위에 유잔독, 잔도가 있기 때문에, 잔도가 있기 때문에, 왈, 금각, 금각이라 한다. 시에, 알록산 장난하니,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니, 명황 행촉하니라. 명황이, 명황이, 예, 우리 그 현종을 명황이라 하죠. 현종이, 명황이 천종입니다. 당명황의 뭐 양기비요, 그 노래이지요. 당나라 명황. 나는 처음에는 왜, 당나라 현종인데 왜 명황이라 하는가 했는데, 그 명황이 당 현종입니다. 예, 명황이, 우리 쪽에 보면 명황이 촉당으로, 예, 파천하였다 되겠죠. 파천. 예, 임금이 이 도성을 떠나가 피난하는 게 파천이죠. 그 다음에, 거왕 피차 무소식이라. 그, 요것도 역주 7인데요. 역주 7부터 보겠습니다. 거왕 피차. 그, 거주, 거주 피차. 떠난 자와 머무르는 자, 피차 간에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 촉당으로 떠난 자, 장안에 머무는 자, 바로, 피는 촉당으로 현종을 따라 떠난 자를 가리키며, 차는 장안에 남아있는, 남아, 수복한 자들을 가리킨다. 근데 이 차를 또, 뭐, 양귀비의 혼을 가리킨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책대로 합시다. 거주 피차, 가고 머무른 피차 간에 다 소식이 없네. 예, 요즘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촉당에 가면 그것도 잔도가 있으니까, 교통이 아주 불편하니까, 소식이 없지요. 인생 유정, 누 점어가니, 강수 강화, 기 종극고, 인생은 유정, 정이 있어, 누, 점어, 눈물이 적시다, 가슴을 적시니, 강수 강화, 강물과 강꽃, 기 종극, 어찌 종극이 있겠는가, 다함이 있겠는가, 강물과, 여기도 역주 8, 8입니까? 5입니까? 8입니까? 8자지요. 아, 이 글씨가 잘 안 비슷 큰일이네. 역주 8을 보겠습니다. 강수강화 기종거. 이덕홍의 간제집 속집 6권에 두부의 춘망시에 세상을 근심하니 꽃이 눈물 뿌리게 하고 이별을 서려하니 새가 마음을 놀래키네 라고 말하. 뭐 그런 거고. 춘망 우리 했습니까? 춘망. 감시화철로 한별 조경심. 이거 아주 유명한 시인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막 그렇고. 그 다음에. 강수 강화 기종고 강물과 강꽃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강물과 강꽃은 다함이 없지요. 다함이 없듯이 이거는 뭐 현종 양기비에 대한 동정, 동정이 다하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막 그런
이런 얘기입니다. 황혼호길 진만성하니 예. 요광성남 예. 망남북이라 황혼의 호기 오랑캐 기병이 진만성 문 그러니까 호기진이 오랑캐 기병들의 먼지가 만성 성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요거는 알록산남을 얘기하죠. 요광성남 망남북이라 요광 가고자 하다 성남쪽으로 가고자 하나 망남북 남북을 잊었네 역주구보겠습니다. 요광성남 망남북 예, 요광성남 성가나 망남이 예, 주차해라. 아, 요광성남 남쪽으로 가서 성가 집을 살피고자 하나 망남 남쪽을 잇고 북쪽으로 갔다. 남북은 전쟁통이니까 남북을 모른다. 남쪽으로 가서 집에 가서 집에 안부를 살피고 있는데 예, 모르고 북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광성남 망 남북 되어 있는데 남자 대신 성자로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성남 할 때 요광성남 망성북 성남성북 성의 남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성북쪽을 잊었다. 아, 그렇게 성으로 했는 책도 있다. 뭐 참고하시고 요 상석 보겠습니다. 이 시는 두 소릉집 사건에 실려있는 바 지덕 2년 봄에 적중에서 지은 작품이다. 두보는 알록산의 난에 적중에 있다가 뒤에 요행으로 도망쳐 돌아왔는데 곡강을 지나면서 예전에 화려했던 궁궐과 정원이 모두 황폐해진 것을 보고 감개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백거의 장한가와 함께 양귀비를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이나 양귀비 한 개인에 대한 슬픔보다는 양귀비의 영화로 대변되는 당나라 왕실의 몰락에 대한 비애를 읊고 있다. 그 다음에 연사정 하겠습니다. 연사정 요 밑에 보면은 사정에서 연애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연애하다 사정에서 연애하다 그건인지 그다음에 연사정 자체가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연사정인지 연사정에서 잔치한 건지 잘 모르겠다. 돼 있고 저자는 마존이죠. 마존 북송 때 사람 마존입니다. 200기경 비상천하니 강남풍을 한단연이라 200이 기경 고래를 타다 비상천 네, 나라 하늘로 오르다 하늘로 200이 최석강에서 물에 빠지니까 고래가 200을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오르니 강남풍을 한단연이라 강남의 풍월이 한단연 예, 쓸쓸한지 여러 해 되었네 여러 해 연내 되죠. 이제 풍월이 쓸쓸하다. 예, 강남풍을 한가하게 여러 해 보냈네 이래도 됩니다. 강남풍을 한가하게 여러 해 보냈네 예, 무슨 얘기냐면은 200이 예, 풍월을 읊은 시가 많잖아요. 근데 200이 죽고 나니까 풍월을 읊는 시가 200만한 시인이 없더라. 한참 동안 없더라. 그런 뜻이죠. 종류고정 여미주나 파인일도 시백평고 종류 비록 종자죠. 비록 유 있다. 고정과 여는 명사를 연결한 접속사
높은 정자와 미주, 아름다운 술, 맛있는 술이 있으나 하인 어느 사람이 일두시 백편고, 일두에 예, 술 한 말에 시 백편을 쓰겠는가? 주인, 요거는 역주가, 역주는 밑에 있는데, 요 아직 안 배웠는데, 281페이지 한 펴 보이소. 281페이지 곧 281페이지 음중팔선가에 보면은 여기 중간보다 조금 더 밑에 보면은 201두 시백편하고 그런 거 나오죠. 200은 한 말에 시백편을 짓는다. 요거 두부가 쓴 음중팔선가에 나오는 요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 일도 시 백편고 어떤 사람이 술 한 말 먹고 시 백편 쓰겠느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주인 정시 금기논이 미도 정중 명이오라. 주인은 바로 필시 정시 필시해도 되고 뭐 바로 주인은 바로 금귀노 금고북 풀어주고 술산 노인이니 앞에 우리 했었죠. 하지장 요 역주 1 보겠습니다. 주인 정시 금귀노 금귀노는 벼슬아치의 관복에 차는 금고북을 풀어주고 술을 산 노인이란 뜻으로 하지장을 가리키는 바 그는 200을 보자 적선인이라 부르고 차고 있던 금거북을 풀어 술을 산 고사가 있으므로 풍류가 있는 연사정이 연사정의 주인을 그렇게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이덕홍의 간제집 속집사군에 마자제가 이태백으로 자처하기 때문에 주인을 하지장에 견준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지장을 얘기한다. 예. 주인 정자 주인이죠. 요 연사정 정자의 주인은 분명 금거북 풀어주고 산 노인이니 그래 하지장 같은 사람이 이 정자의 주인일 것이니 위도 정중. 이르지 않다. 정자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명이효 이름은 이름이 이미 아름답다. 이름이 명성이 이미 아름답다. 누구? 여도 하지장이죠. 그 다음에 자해비시 만도향이요 황계촉처 주풍조라 자해 붉은 개 비시 살찌는 때에 만도가 향, 만도가, 늦은 벼가 향기롭고, 가을의 풍경이죠. 그렇고, 황계 촉처, 누른 닭이 쪼는 곳에 추풍조, 가을 바람이 조, 우리 책에 가을 바람 이르네, 가을 바람 이르네, 아니면 가을 바람 벌써 이네 해도 됩니다. 가을 바람, 누른 닭 쪼는 곳에 가을 바람 벌써 이네. 아억 금난전상이니 나는 생각하다 금난전상의 사람을 생각한다. 금난전 하면은 200이 당현종을 만난 곳이 금난전입니다. 금난전이 당나라 현종이 진무하는 그 궁전인데 여기서 당현종을 만나보고 현종이 200을 한림원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금난정 위에 있던 사람은 바로 200을 얘기하죠. 나는 생각한다. 금난전 상인, 금난전 위에 있던
아, 우리 책에 200대죠. 금난전 위에 있던 예, 200은 취착 공금 오각근이나 취하여 착 입다 공금을 입다 공중의 비단 도포 취하여 공중의 비단 도포를 입고 오각근 오 금은 각근을 착 착은 공금도 착하고 오각근도 착도 입이죠. 각근 근거는 각근 그 응가하는 선비들이 머리에 쓰는 게 각근입니다. 오각근 하면 금을 놓잖아요. 금은 각근. 그러니까 요거 궁중에 있으면서 오각근을 쓰면 안 되겠죠. 오각근은 응가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궁중에 이 수리 지혜의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옷도 아무거나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0이. 그러다가 보니 쫓겨났는데 옷은 비단 도포 맞게 입었는데 머리에 쓴 거는 또 오각근을 또 맞지 않는 오각근을 예, 썼다 이런 얘기죠. 예. 거령 벽산 황하 가리오 장경흡해 예, 만학빈이라 거령 거령이 요 거령은 200을 얘기합니다. 거령이 예, 벽산 벽 쪼갤 벽, 산을 쪼개다. 거령이, 거대한 신령이 산을 쪼개고, 홍하, 넓은 황하를 마르게 하다. 예, 우리 큰 황하 마르고 돼 있는데, 거령이 산을 쪼개고, 큰 하수 말리며, 그러니까 큰 신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산도 쪼개고 황하의 물도 말릴 수 있는 그거는 큰 신령인데 바로 200을 얘기하는 거다. 장경흡해 큰 고래가 흡해 바다를 마시다. 바다를 마시니까 만하기 빈 만 골짜기 온 골짜기가 빈해졌다. 물이 빈해지니까 물이 마른 거지요. 그러니까 큰 고래 바닷물 들이켜 온 골짜기에 물 다 한 듯 하네. 예, 여경 원기 입 흉복하니 여 예, 뭐와 같다. 경 원기 원기를 기울여 원기를 기울이다. 원기는 뭡니까?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는 기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는 기운을 기울여서 입 들어 흉복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 원기가 흉복에 배와 가슴에 넣은 것과 같다. 같으니 요도 200을 얘기하겠죠. 수유백미 생양증이라 수유 잠시간에 잠깐 사이에 백미가 생양춘 백미 예, 예, 온갖 문장이 생양춘 예, 봄날처럼 소생하다 생양춘 양춘처럼 소생하다 우리 책에는 삽시간의 온갖 문장 따뜻한 봄의 온화함 나오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보다 삽시간의 온갖 문장 따뜻한 봄날처럼 소생하였네. 봄날처럼 소생하였네. 독서 불필 파망군이니 피라 자유 귀여신이라. 독서는 불파 깨뜨릴 필요 없다. 반드시 깨뜨릴 필요는 없다. 망군을 책은 망군까지 읽을 필요가 없으니 하필 자유 귀여신이라. 부달에 스스로 있다. 귀와 신이 있다. 요거는 역주 3, 예, 역주 3 보겠습니다. 독서 불필 파망군, 예, 피라 자유, 귀여신, 두시에 독서 파망군, 하필 여유신이라, 두보가 위자승에게 준 시에 책을 읽어 망군을 도파하고
붓을 잡고 글씨를 쓰면 귀신이 있는 듯하다 하였다. 요 시 기억나지요?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펴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보면은 독서 요 전에 수업하면서 독서 파망군 하필 예유신 요게 경책이라 그랬죠. 경책이라 했는 요 문장 중간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있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두보가 자신을 나는 책을 만 권이나 읽었고 글씨를 쓰면은 신명이 돕는 듯하다. 자기 자랑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이제 그 벼슬 하나 주라고 이렇게 이제 벼슬을 구하는 시를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빗대서 여기서는 뭐라고 썼느냐면은 예, 독서 불필 파만권. 두 분은 만권이라는 책을 읽지만 200은 그 만권 책을 읽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타고난 천재니까. 그러고 예, 그러니까 독서에 굳이 만권 독파할 것도 없으니 예, 부달에 예, 자연히 이 귀여신 귀와 신이 있다. 귀와 신의 묘함이 있다고. 아, 이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지금 조금 지났겠는데. 예. 이 몇 줄로 하면 돼요? 어쩔까요? 예? 대충 하고 다음 목소. 대충 빨리 하고. 안 돼, 안 돼. 아. 예? 공무원 이렇게 저 때문에 시간 지켜. 조금 40분을 맞춰 주라 했는데 조금 지나긴 좀. 예, 그럼 뭘 중간에 예, 여기까지 봐 놓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